다시 설명해 드리면 30번 페이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9번 페이지 클릭하시면 중간에 이게 있어요. 6492번 이거 클릭하시면 쿼리를 SQL인데 쿼리라고 썼네. 이거 열어보시면 이미지 있어요.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 이미지는 뭐 학과 과목 수강 이렇게 있네요. 학교 과목 수강. 두 번째 이미지는 뭐지? 학생 교수 이런 테이블 정보가 있네요. 이거 그 이게 학과 테이블이에요. 학과 테이블. 학교 학과 이런 걸 뭐라 그러더라? 학교 일정 관련된 테이블이에요. 그 테이블 구조 설명인 거고요. 여기 있어요. 이전에도 뭐가 있나? 잠깐만요. 없네 뭐. 엑서사이즈 있는데 아 엑서사이즈 있는데 이것도 풀어봐야 되나? 이거 이미 풀어본 걸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나중에 시간 나면 풀어보세요. 아니 이거 풉시다. 이거 근데 이건 마지막에 풉시다. 이거 먼저 합시다. 자 이거 학사고요. 여기 학사 관련 SQL일 거예요. 이거 학사가 데이터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클릭하면 학사 데이터 .SQL 있죠. 이거 실행하는 방법 요거 확인하시고요. 없는 테이블 있다 그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좀 이상한 테이블들이 있나봐요. 다른 테이블 실제 SQL이랑 다른 거 있나봐요. 뭐 문제 있으면 요거 참고하세요. 저 SQL 실행하는 방법이에요. 이미 한번 했었어요. 참고해서 하시고요. 그럼 학사 DB가 만들어질 거예요. 요거 참고하시고 요거 참고하시면 학사 DB 만들어질 거고요. 이거 뭐예요? 7 SQL 7 이게 문제예요. 하시면 문제 있어요. 크게 하면 잘 보일 거예요. 보이죠? 크게 하면 보시고 푸세요. 셀렉트 푸세요. 셀렉트 요거 참고해서 요거 푸시면 되고요. 테이블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가 얘인 것 같은데 봅시다. 요거 들어가면은 EC 있죠? 요렇게 연습문제 있어요. 이게 연습문제 푸는 SQL이에요. 그리고 얘 관련 테이블 설명이 어딨나 못 찾겠네. 아마 8, 9, 10, 9, 11, 12 어디 있더라? 이게 바로에 있나? 이게 문제 안에 설명이 있나? 합사네. 같이 풀어보세요. 이것도 학생, 이것도 학생이었나? 어디 갔어? 같은 문제인가? 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같은 문제 같죠? 자, 이거 한번 확인해서 같은 문제면 하나만 내시고요. 다른 문제면 둘 다 풀어보세요. 요거 하세요. 요거랑. 요거 이건 SQL. 이게 아마 두 개 문제가 하나 얘는 학사관리 DB고요. 학사관리 데이터 한번 볼까요? 이거 학사관리고 이거는 쇼핑몰이었나? 쇼핑몰 관련된 애일 거예요.
쇼핑몰 근데 뭐 테이블이 몇 개 안 되네? 네 개밖에 안 되네. 주문, 멤버, 제품, 바스켓, 장바구니겠네. 자 이거 얘는 쇼핑몰 관련된 요 봐서 쇼핑몰 관련된 거면 얘 가지고 풀고요. 가죠? 그리고 학사 관리 건 얘 가지고 풀고요. 7이 요거랑 요거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게 다른 테이블에 있나? 좀 찾아봐야 되겠네. 잠깐만요. 이게 언제쯤? 2009년 8월 12일. 8월 20일. 전체적으로 봐야겠다. 어이구, 함참 가야 되네. 2009년이었나요? 2019년이구나. 어우, 한참 가네. 되게 단가 보네요. 없네. 자, 그래서 그거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뭐 푸냐. 30번 기 테이블에 여기 9번.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 테이블 설명이고요. 요거 학사 관리고. 얘는 뭐였죠? 쇼핑몰. 그래서 요거 셀렉트 요거랑 다른 거겠죠? 요거랑 제출하세요. 카페에 제출하세요. 본인 게시판에. 자, 남은 시간 해봅시다. 이전에 했던 거 아직 정리가 안 되시는 분은 이전에 했던 거 먼저 정리하시고 집에 가서 푸시면 되죠. 자, 이거 풀어가지고 하고요. 보다 막히는 거 있으면은 배워두세요. 배워두고 비고 푸세요. 이거 풀 때 그냥 한 번에 쭉 해서 막힌 거 갖고 뭐 오래 잡고 있지 마시고 쭉 풀어보시고 한번 다시 봐요. 그러면 막힌 걸 다시 또 풀어보고 그러면 그때 생각날 수도 있죠. 그리고 안 되면 그냥 빼고 올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 한 거 보고 뭐 문제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굳이 뭐 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학과 테이블이요? 여기 있지 않나? 학과 데이터 이 안에 데이터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 있죠? 근데 이거 데이터네? 테이블은 어디 갔지? 얘가 데이터네요? 테이블을 찾아야 되겠네? 테이블은 어디 있나요? 아, 테이블 보고 만들라 그랬었나? 이거 확인해보세요. 보고 만들던가, 얘인가 확인해보세요. 이건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 이거 다운로드해서 UCKR로 아니요
DB 건들지, 괜히 본인들 설정 건들지 마세요. 본인들 커버하기 힘들어요. 문제 생기면. 그대로 다시 다 놔두시고, 이거 한글 깨지는 거는 다운로드해서 다른 걸로 열면 될것 같은데. 자, 폴더 열기 하셔가지고, 이거를 연결 프로그램, 메모장으로 열면 안 깨지네요. 뭐 필요한 인코딩이 있으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하셔가지고, 지금 ANSI로 돼 있네요. UTF-8 이렇게 바꾸시면은 맞춰지겠죠. 괜히 본인들 DB 설정하지 마세요. 그건 능력 안 되잖아요. 원복시키기 어려워요. DB 설정 절대 건들지 마세요. 금방 설명했듯이 이거 메모장으로 여셔가지고 다른 UTF-5로 저장하시면 아마 안 깨질 것 같아요. 뭐 설정 맞춰서 해보세요. 옛날 자료라서 그래요. 옛날 자료여서 ANSI 형태로 돼 있어요. 메모장으로 열어가지고 형별 안 하세요. 자, 그러면 셀렉트 될것 같아요. 셀렉트 테이블 구조는 직접 만들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크리에이트 하셔가지고 이거 보고서 만드세요. 안돼 있는 것들은, 여기 없는 것들은 아까 댓글로 만들어 놨나 보네요. 지금 좀 기억이 나네. 직접 만들라 그랬던 것 같아요. 테이블 만들어서 여기 데이터는 여기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여기 다 있고요. 데이터가 문제없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자, 해보세요.